안녕하세요. 드라마 이혼에는 불가항력에서 장신유 맡았던 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제포일러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선 감독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이혼에는 불가항력 연출을 맡은 남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에는 불가항력에서 이용주 역할을 맡은 조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나연 역을 맡은 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재경 역을 맡은 하준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건 처음이라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럼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얼른 영상 볼까요? 네, 보시죠. 네. 아까 본 거랑. 아주 그거 달라요? 30분? 1, 2부 하려고. 이틀 찍고 허물었어. 맞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저때 촬영할 때. 완전 풀샷 찍을 때는 저 혼자 누워있고 다 맞아. 빠지시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왜 이제 나왔어? 고생했네요. 그러네. 이렇게 첫 등장하는데 기린 한 마리가 태어나요. 그게 지금 촬영 중인데요. 까먹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라! 야생 공격하라! 이거 때문에 짐심소 최신 휴대폰 원래는 장흥으로 가려고 하다가 근데 우리 진짜 배우들 너무 다 좋아. 진짜로 다들 우리가 로코 치고는 의외로 되게 약간 산속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와시가 진짜 고생을 많이 산속 안 온 유일한 도신이요. 편안하게 찍었습니다. 이 씬. 팔 길어지는. 맞아. 팔이 길어진다고? 이게 그 뭐야 렌즈 360도 캠으로 찍어가지고 왜곡이 좀 심해. 잘생겼다. 방금 보셨어요. 이게 팔이 3m 80까지 가. 난 예약 없이 상담 안 해요. 저는 참 이 씬의 호흡이 참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지. 맞아요. 근데 호흡이 참 좋았어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스포가 많이 비 엄청 오던 날 흉가. 첫방 봐야 돼. 맞아요. 무단침입 아니고요. 공무원이라서 민원 때문에 현장 점검 나간 거예요. 아 그리고 어쨌거나 신고를 했어요. 맞아 20분 맞다. 그 사람이 죽어나간 신당이 됐겠죠? 아무리 부호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건축주 동의 없이 적용불가능합니다. 형사상 재물손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 없으셨을 거야.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나연이 첫 등장이구나? 이럴 때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 알아? 살짝 중요한 일은 나. 저게 찐 거야? 어느 기능이 좀. 아우 음식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요, 스테이크. 와!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 너무 좋았어. 나 이렇게 못 보겠지요. 이게 지금 음악이 바뀌었어요? 시그널이야, 저기 재경이 시그널. 아, 기타 이게 어쿠스틱으로 나가요. 잘 어울린다. 재경과 기타. 재경과 기타 잘 어울린다. 너무 약간 정말 캐릭터 같아 둘 다. 이게 나는 네. 타이트샷 있잖아요. 그 인서트 직접 누나가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거 그걸 쓰셨잖아요 본편에. 난 그 위에 들어간 게 너무 생활감이 있더라. 아이디어. 응, 진짜로. 그 심지어 끊겼을 때 보면은 얼굴 다 저거. 붙여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끊는 그게 너무. 분명 병원이는 원주산에 있는 심지어 은얼 선배님도 오, 일단 방금 이게 끊겼잖아. 아. 저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지. 은하 아이디어래. 모든 사건의 발단. 국어 시간에서 나라 발전을 중국에. 청장님 만나러 구청에 자주 갔어요.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여지를 주세요. 이 타이틀샷. 여지를 주세요, 권재경 씨. 네? 아, 플러팅. 네? 아, 그 이제 우수한 직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민망할까. 실제 같았으면은
드릴게요. 어쨌든 재경이었어. 회사 내에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재경이가 써올린 거. 그렇죠. 신유도 굳이 가서 긁고 그죠? 이용조 씨는 아주 가볍고 사소한 어쩌면 이때부터 약간 어떤 호감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고무줄 끊고 가는 남자아이처럼 재경이가 받아줬어요. 애정 용사수를 안 써도 되지. 받았으면 드라마 진행이 안 돼. 용사수를 안 써도 그래요. 만납시다 이러면서 주는 필요 없는데요? 이게 뭐죠? 이렇게. 저 혼자서 꾸실 수 있는데요? 그냥 불가로 끝날 것 같아요. 이연애는 불가. 그치. 나랑 이어지면 여기 불가제지. 이연애는 불가. 아 웃겨. 2부에서 끝난다. 반갑다 이정수. 이용도 주고가 유라사 촬영이 저기 아니었어? 네. 아유 고생 많다. 공서공 공식이형 실행 아픔 극복하는 데는 일이 최고다. 근데 지금 완치 됐는데 잘 나왔다고. 진짜로? 최수성이다. 이 역할 때문에? 진짜요? 아 또 하필 또 딱 주술의 염소의 젖. 네. 우유입니다. 아니 근데 젖 나오지 않아요? 그 주술서에? 젖 옛날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우정이 깊은 조금 긴가민가하게 한 거죠. 염소 좀 많네. 긴가민가한 마음. 나는 2부 엔딩이 참 좋더라. 이렇게 멀어지는 구간이.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시청자 아는 척해 안 척해. 우리 시청자 입장으로 보니까 이 장을 태워 섞어라. 유라 지금 시청 중. 오 저렇게 찍었구나. 아 그냥 글로만 봤던 걸 글로만 봤던 걸 현실로 보기 시작해서 신기하네.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이제 이건 따로 찍었습니다. 뭐야 방금? 아. 오. 근데 눈 크려서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어 저렇게 트랜지션 되는 게. 어 너무. 좀 잘하죠. 오. 크로마에서 찍었어요 이것도. 네. 이때 신유가 잠깐 기절했잖아요. 맞아요. 힘 주고 이렇게 이렇게 쓰냐고. 아 이렇게 압이 올라와. 이게 압이 올라와가지고. 저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다 빨개지더라고. 이게 아픈 거를 표현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빨간 선 그게 조금 그래. 찰나 스킨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걸 따라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종이를. 저 종이 탄 걸 먹은 거야? 마신 거네? 정제해서 종이 탄 걸 먹은 거야? 종이 탄 거 16만 키로 샀더라고. 12만? 뭐 빨간 거 궁금해. 어떻게 표현했을지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 장르가 뭔지. 아 근데 아 고생했다. 잘 찍었다. 시청자 뭐지? 아 그런 거나 고생했겠다. 어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신이가 제일 좋아하는. 어 이 아 이렇게 이게 다가가고 멀어지는. 어 무슨 추리굴 같네. 어 왜 빨간 선 안 보여줘? 네 빨간 선 안 보여줘. 아 스포 방지. 어 네 같이 1, 2의 영상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본 것 같은데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재밌게 잘 본 것 같습니다. 감독님 몇 번 보셨어요? 보관 작업 하시면서? 셀 수도 없이 사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 재밌다. 몇 번 보셨어요? 저는 한 진짜 한 10번, 15번, 20번 오 많이 봤다. 네. 왜요? 왜요? 아, 제가 나오게 됐거든요 이 작품에. 아.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우선 촬영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마치고도 지금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방영이 되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뭔가 집중해서 다른 작품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또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라가 너무 모든 장면을 새롭게 보는
아마 저희가 제일 직관적으로 소감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얘기해줘. 3부 언제 네, 다음 주인가 약간 기다리는 느낌이어서 진짜 제가 제 3자의 입장으로 봤는데요. 굉장히 잠깐 옆에서 말하는데 잠깐만 좀 조용히 좀 듣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아 너무 궁금하다. 네. 오, 잘 찍으셨네요. 앞으로가 더 재미있을 저희 이연에는 불강력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10시 반 방송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